이번에는 또 새로운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건 팝섭이에요. 팝섭 펑션. Hello, 팝섭. 팝섭은 Publication Subscribe. 그러니까, Publicize하고 Subscribe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에 반응하는 그런 펑션이죠. 우리가 이제 쓸 계획을 어디다 쓸 것인지는, 이제 OpenAI 플랫폼에 코어 모듈들을 제외한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들 펑션들이 다 요걸로 코어 모듈들 중에 코어 모듈 여기 기술되어 있는 모듈들을 몽땅 다 팝섭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한 5천 개 정도예요. 근데 다 팝섭 방식으로 할 텐데, 이걸 뭐 돈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좀 요령을 써서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요걸 펑션들을 정렬할 겁니다. 원래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팝섭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좀 그렇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코어 모듈들 어디 갔나요? 여기 소스에서 컴포넌트에서 코어 모듈들 밑에 로드시가 되어 있는 요 하나 둘셋네개 요걸 구현하는 방식은 사이클 JS를 주로 쓰게 될 겁니다. 네 단어 아니에요. 딕셔너리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만, 하여튼 사이클 JS가 주로 되고, 나머지 약 5,000개, 7월 말까지 한 1,500개는 지금 말씀드리는 팝섭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요것들만의 요것들은 팝섭으로 구성한다는 거,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진행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팝섭 해주고 그다음에 토픽을 지정해줘야 돼요. 토픽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면은 팝섭에 여기 있죠? 메뉴 화면에 팝섭 여기에서 토픽에다가 하나 우리가 새로운 토픽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토픽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방식이 특정한 그 펑션이 그게 호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nit gcell을 초기화하라 그러면은 init gcell이라고 하는 펑션이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인일지설.js 파일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하는 거죠. 만들고 있는 중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1분까지는 안 걸려도 만들어졌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펑션을 만들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전 화면 create 펑션에서 이름을 인일지설 되셨죠? 요 펑션이 호출됩니다. 뒤에 뭐 확장자는 붙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노드니까 다 자바스크립트죠. 그다음에 이거는 팝스업을 해주고 토픽은 initGcell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initGcell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 뭐 1,0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다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토픽이 되는 거예요. 토픽 자체가 그 펑션의 이름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펑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OpenAI 플랫폼 코딩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에 에디터는 뭐 이렇게 뭐좀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 64를 어떻게 해서 뭐 버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콜백 되는데 이벤트 콜백 되는데 이제 이벤트가 이런 메시지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퍼블리케이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토픽 이니지스라고 하는 토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 이 녀석을 호출해서 그러니까 이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이 방금 그 이벤트에 연결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 펑션의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지도 우리가 나중에 코딩해 봅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하고 이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니지설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등록되면 이 펑션이 호출되는지 그 내부 알고리즘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될지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팝선 메시지 이벤트.데이터 이벤트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죠. 던져서 요걸 호출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만드는 거는 구글에서 만드는 겁니다. 구글에서 만들어서 던져주면은 그중에서 그 이벤트에서 데이터만 뽑아서 팝선 메시지에 담고 메시지에서 또다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의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에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다가 레이서 64 인코딩 방식이죠.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넘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도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 꼭 이렇게 된다 말은 아닙니다. 예제예요. 예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밑에 서브스크라이브도 있고 그냥 크리에이트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딱거리고 만들어지겠죠. 이니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이제 이니지설이라고 하는 지수를 초기화하는 펑션이 될 건데 이 펑션 이러한 메시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호출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벤트를 누가 발생을 시킬까요? 앞으로 말 옮김에 누가 그걸 발생시키나요? 얘가 발생시킬 거예요. 컨트롤러 그죠? 얘가 그 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자바스크립트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 자체는 시그너처입니다. 펑션들의 시그너처를 모아놓은 딕셔너리예요. 사전이죠. 거기서 그 시그니처에 맞는 녀석을 찾아서 호출하는 거죠. 이게 지스리라는 펑션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그죠? 말 넘김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면은 이름이 뭐였나요? 네임이었죠. 그죠? 소스가 네임 맞나요? 데이터네요. 아, JSON 오브젝트입니다. 데이터 넣고 데이터에다가 팀 주피터 넣겠죠. 팀 주피터 그래서 테스트 펑션 돌리면 밑에서 이제 로그가 아주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왜 이렇게 로그가 빙글빙글 도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컨솔 하는 게 소스 코드라고 보면은 화면에 던지는 게 아니라 컨솔 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솔 로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탑 서버는 HTTP에 의해서 이게 트리거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자, 사람하고 대화하는 데 쓰이는 펑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under the hood, 그래서 백그라운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그라운드 펑션과 백그라운드 펑션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HTTP 튜토리얼 있고 HTTP로 우리가 요거예요. 트리거링 하는 거는 포그라운드 따라서 화면을 제어하는 것 사이클 JS가 제일 크고 그리고 스토리지 크라우드 스토리지하고 팝스업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펑션들이죠.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디였나요? 테스트 결과 화면이 사라졌나? 보면은 테스트 결과가 밑에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나타나고 있죠. 로그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글자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깨져 있는 이유가 소스 코드가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베이스 24에 디코드를 해서 디코드를 하는 두 스트링 디코드를 해서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팀 주피트라고 한 것을 두 스트링 디코드를 하란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스 64 여기 있잖아요. 인코딩 만약에 여기다가 팀 주피터 넣어서 요걸 인코드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이 여기 그 값입니다. 요 값을 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갔던 그 화면 여기다가 테스트였나요? 여기다가 팀 주피터가 아니라 요 값을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다시 돌게 되면은 이번에는 밑에서 로깅하는 값이 오면은 요게 팀 주피터 이대로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예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제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고쳐버리면 간단하죠. 그래서 buffer from publish data 한 다음에 지워버리고 요걸 지워버리고 to string 이 부분도 지워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운단 말이에요. 이만큼 지워서 edit로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base 64 값이 팀 주피터를 우리가 이게 테스팅이다. 팀 주피터를 넣게 되면은 그대로 팀 주피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팝스업 방식입니다. 파브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그렇죠? 이벤트가 등장하면은 그 이벤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규정하는 펑션들이 굉장히 많은 펑션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요 펑션들이 몽땅 다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펑션 이름이 바로 이 펑션을 호출한 이벤트입니다. 제너레이터 레즈라고 하는 펑션이 있으면 제너레이터 레즈라고 하는 이벤트가 요 녀석을 호출하는 펑션이 되고, 얘가 특정한 역할 인풋값과 인풋값을 받아서 어떠한 동작을 진행한 다음에 아웃풋을 쏟아내게끔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